알아. 창문틀 학습법의 핵수에서 익혔던 뚜루 낚싯대로 뚫은 수건건 뚜루 낚싯대로 뚫은 수건건 뚜루 낚싯대로 뚫은 수건건 뚫어 그랬네요. 뭐예요? 새로 긋기지요. 우리는 아하아라 창문틀 학습 비법에서 우리 한글과 기본 9개의 획수만 가지면요 모든 한자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 익히고 있는데, 뚫어 그럴 때는 뚫을 권이잖아요. 이거는 새로 긋기입니다. 다음, 낚싯대로 그랬어요. 낚싯대가 뭐야? 위에 그림 보세요. 낚싯대. 낚싯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낚싯줄 쭉 있고, 그 다음 뭐야? 낚싯바늘, 갈고리가 있네요. 그래서 낚싯대라고 우리는 기본 획수의 비법에서 익힌 게 뭐였습니까? 치켜, 꺾은 갈고리. 오른쪽으로 치켰습니다. 거기서 꺾었어요. 그려놓고 나서 맨 끝에 갈고리. 그러니까 기본 획수에서 이 낚싯대만 연상하면 치켜 꺾은 갈고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뚫은 그랬어요. 뚫은 이건 역시 새로 긋기. 뚫을 건 그랬어요. 그래서 뚫어 낚싯대로 뚫은 이게 뭐야? 수건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매번 얘기합니다만은 이 아하아라 한글 터득법이건 아하아라 잉글리시 비법이건 아하아라 한자 비법이건 모두 다 이 어소시에이션 즉 연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건이 있는데 그 수건이 뭐 하던 일이 필요해서 구멍을 갖다가 뚫는데 거기에 낚시하러 갔다가 이 원장님하고 우리 그 김정래 원장님하고 저는 아주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시를 하러 갔는데 수건을 좀 이렇게 걸치려고 하다 보니까 구멍을 뚫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뚫어! 차라리 뭐가 없어. 손꼽이 없어. 그래서 낚싯대로 그냥 뚫었어.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햇빛 가리려고 걸어놓은 장면. 그 장면을 연상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항상 이 아하라 창문틀 학습법은요. 이 창문틀을 통해서 모든 이 기본 획수가 생겨났다. 점과 획, 이 획수에 의해서 모든 한자의 기본 획수가 생겨났다. 라고 우리는 항상 내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데 이 획수를 익히게 되면요, 획수 방법으로 익히게 되면 이렇게 써가는 획순, 필순, 필순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수건건 그 위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잘 보십시오. 하나, 다음에 뭐 치켜 꺾은 갈고리 둘, 그 다음에 마지막 새로 긋기 셋, 이 3획입니다. 그래서 50번째 기본 부수인 수건건은 3획이다. 더욱더 자세한 것은 아하라 창문뚫 한자 학습법의 그 교재 내용은 한자를 처음 익히는 친구들에게 아주 기묘하게 쓰이고 있어서 인기가 좋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추천해서 이렇게 매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으로 된 책은 뭐 안 되고요. 제가 그 HWP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보시면 수건건을 써가는 획순, 필순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거기다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나 지도하시는 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천을 몸에 두른 모양을 본뜬 글자인 수건건.
수건건. The radical letter modeled after the shape of a long cloth wrapped around one's body. 늘어지게 걸린 헝겊을 나타내는 헝겊건. 헝겊건? The letter representing hanging cloths. 천으로 만든 물건과 관련된 부수 글자인 수건건 헝겊건. 수건건, 헝겊건, the letter related to cloth objects. 수건건, 헝겊건, 부수가 들어간 글자의 예를 들면 앞일에 대해 소원하고 기대하는 희망할 때 바랄희에 수건건, 헝겊건, 부수가 들어있고 선생님은 사부라는 수순 할 때 스승사에 수건건, 헝겊건, 부수가 들어있으며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행복하소서 할 때 항상 상에 수건건, 헝겊건, 부수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익히고 있는 9자 획수만으로 한자의 214자 부수 모두를 익히는 상당히 특이한 아하라 214 한자 부수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